누군 방초 성화가 씌어 했는 그달은 다 보내고 가리라. 단우 이런 천중지 가절이요 일지창에 걸 장창원 숙소는 백수리 찾았구야. 때때마다 성년 앞에 사냥자치 나란 말과 광풍지월을 야구는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널려고 내 안 간다 성산이 다렸은 맨들을 쫓아 여기 왔다 신봉사는 출천되어 딸만 잃고 근근부지로 세월을 보내죠. 품이 가고 여름이 오니
산천은 적정 철량구나 딸과 같이 놀던 처녀들은 종종 와서 인사를 하니 딸 생각이 간 관가에서 신봉사를 불러내려 황성 맹인잔치 올라가라고 도자 30냥을 내어주니 신봉사가 방이 받아들고 차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신봉사 좋아라고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지 왜내아줌네 얼씨 아저씨구 그때여 신봉사는 돈을 받아서 손에 들고 작은 집으로 들어갈 때 여보게 집안이라고 만들어 오면 우르르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소리치 좌우에 다가긴 일인거나 에라유 일집중망하네 땡덕이 내가 나온다 땡덕이 내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우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 이리 오라면은 이리 와
땡 봐. 우리가 이렇게 다녀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라는가? 영감이 돌아가시면 저 기쁨이라도 펑덩 빠져죽지요. 이제 본게 우리 뺑댕이가 열려로구나. 그러면 내가 저 수천리 밖으로 도망하면 어떻게 살라는가? 옆에 중불하니 개나름을 집어내주고 책이라도 말이라도 뺑뺑 돌아찼죠. 이 정도 우리 뺑댕이가 열여도도 되고 뱅여로다 뱅여. 내가 강가에 들어갔더니 그 참사 봉사들은 돈, 봉사는 돈도 주고 옷 없는 봉사는 옷도 주고 집 없는 봉사는 집도 주고 만원 없는 봉사는 장가도 주고 그러지. 이런 때는 봉사된 것이 적었어. 그까지 꺼준다고 봉사된 것이 와. 그러하니 나랑 같이 황성 올라갈 채비를 얻었어. 못 가겠어. 안 갈라요. 무엇이 죽었죠? 못 가겠소. 안 갈라요. 나는 안 갈라요. 영감은 풍산이여 맹인 찬지를 가지만은 멀쩡하게 언제 봉사잔치를 못으로 가오. 나는 안 갈라요. 신봉사 화를 내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갈란다. 현철은 신광씨 부인이 오늘날 살아들어가면 이룬 패단이 있겠네.